네가 뭔데? 너 잘못 건드렸다 나. 최선아!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하니? 애가 물건이야? 당신 해고야. 최선아!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하니? 애가 물건이야?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? 秘书小三直接带走女儿，让张娜拉打暴怒。 这是一集豪大党离婚官司正在进行中，没想到小三竟然越来越过分。 제이랑 카페에서 무슨 얘기했니? 너 똑바로 말해. 제이가 아빠랑 무슨 관계냐고 하길래 친구라고 했어요. 당분간 엄마 잘 보살펴드리라고 했고. 이건 또 무슨 개소리? 네가 뭔데? 저도 제이 생각 많이 해요. 합의해 주세요. 제이 아빠잖아요. 왜? 승진 심사 앞두고 탈로 날까봐 쫄리니? 내가 굳이 왜? 재산 분할만 빨리 해주시면 제가 원장님 설득해서 제이 엄마랑 살게끔 마무리 지을게요. 저 할 수 있어요. 오피스 허즈번드니 어쩌니 협박이 안 먹히니까 이제 제이로 딜을 하겠다. 너 잘못 건드렸다 나. 솔직히 원장님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. 뭐? 원인 제공하셨잖아요. 원인 제공 다음은 뭐 남편 간수 얘기할 거니? 너무 내연녀 클리셰다 최사라. 화만 내지 마시고 제 말 잘 생각해 보세요. 这小三真的太厚脸皮，张娜娜只好出招对付，先帮小三升官，再开除他。 드디어 꿈을 이뤘네. 다시 들어갈 필요 없어. 네? 최사라 수석실장. 당신 해고야. 야, 대박이다. 헐! 와, 내 말 맞지? 어, 그러니까. 야, 내가 뭐랬어? 야, 내가 대뿔했잖아. 안 되지, 정신 차려.